억양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뭐를 알 수 있어요? 고향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함께 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국어. 길을 걷다 어릴 적 나를 닮은 여자아이가 있어 귀엽게 바라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구수한 사투리로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문득 바쁘게 살다 보니 어릴 적 쓰던 사투리도 이젠 흐릿해졌음을 실감합니다. 읊조리며 부르던 그리운 노래처럼 고향의 말을 말하고 듣고 싶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말하고 자녀는 그 사랑을 먹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멸시해도 촌스럽다 멀리해도 아버지처럼 말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의 고향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오늘 그 자녀처럼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의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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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평범해서 특별함으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불통에서 형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여러분, 설계라는 새를 아실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계는 평균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살이 되었을 때 설계는 발톱이 노화되고 부리도 무겁고 쭉 길어져서 민첩한 사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설계는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6개월에 걸쳐서 바위를 부리로 팍 쪼아서 길어진 부리를 깨어내는 겁니다. 그게 무려 6개월을. 만약 부리를 깨어내기로 했다면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는데 이 부리로 노화된 발톱을 다 뽑아내고 낡은 깃털을 모두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갱신의 과정을 이제 이겨내면 설계는 가벼운 날개와 발톱으로 다시 사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치와 풍의 열매를 많이 거뒀고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일련의 속에서 오늘을 만납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충만으로 갱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노화된 부리와 무뎌진 발톱 가진 솔개가 아니라 은혜의 창고를 향해서 나르는 독수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갱신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장하고 갱신하는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가? 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하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뤄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습. 특히 그에게서라는 표현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능력의 근원. 누구입니까?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도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자라며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 구절에서 건축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영적인 힘이 점점 증대된다는 뜻으로서 이 증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공급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증대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요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집요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예수를 의뢰하며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에게서 흘러오는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흘러오는 생명을 받는 것. 오늘도 그분께서 흘러오는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열매와 선한 결과를 창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모든 가지를 맺고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누가?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는 아주 주님 안에 중요한 존재다. 아시죠? 아멘요.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악한 일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예수의 가지입니다. 아멘. 자,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서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된다. 즉 이만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사를하는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사를 못해. 연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일하고. 아멘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일하고 하나 되어 주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내 주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성전이 되어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 갖고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일반 성도 이렇게까지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우리들 지금 공사 중 시작. 뭔지 모르나 봐. 공사 중. 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장을 가보십시오.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 냄새도 나며 공사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지저분합니다. 앞에도 지막하니까 차를 댈 데도 없이 막 다 지저분하죠. 그러나 공사를 다 마치고 깨끗하게 마감을 하면 건물 안에 좋은 가구와 벽지를 바르고 꾸미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지어지고 계속 갱신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주눅들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아멘. 그런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갱신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장과 갱신의 능력의 근원이라면 성도 각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서로 결합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결속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결속. 여러분 여기서 마디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마디. 마디? 마디? 마디는 몸의 각 부분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관절, 접합점,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또 각 부분의 힘과 균형을 제공하는 통로로서 몸을 지탱시켜주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나가서 연결한다는 말은 건축물이나 사람 몸에 관절같이 완전하고 꼭 들어맞게 된 것을 의미하고 결합된다는 말은 다투었던 사람들이 화해한 것처럼 견고해진 것을 뜻합니다. 즉 성장하는 교회 성도는 서로 간에 어떤 틈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를 사용하되 내 자신의 명성이나 칭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막 같이 연합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있다면 이건 연합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를 사용하되 나의 자신의 명성과 칭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먹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기 위한 능력으로 사용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그는 자기 개혁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로요? 누구 개혁? 누구 개혁? 자기 개혁을 주저하지 않아요. 리더십의 대가인 웰렌 베니스는 말하기를 자기 경영을 할 줄 모르는 리더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기 발견, 자기 본질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자기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리더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의 사람 마틴 루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자기 자신을 개혁합시다. 자꾸 누구 네가 해야 돼. 네가 해결해야 돼. 너가 해야 돼. 너가 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는 그걸 볼 때 자기가 개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혁. 자신을 개혁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개혁이 교회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지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됩시다. 누가 변화된다고요? 내가 먼저 개혁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모든 무너진 질서가 떠나가고 하나 되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서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에 나가서 좋은 꿀을 먹어야 돼요. 좋은 꿀을.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성도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꿀을 먹어야 합니다. 자, 좋은 꿀을 먹읍시다. 미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을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저는 참 감사한 건 여러분에게 그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태도 변화. 그리고 굉장히 말씀의 떡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없는 심령에 여러분이 헌신하다 보면요, 무너져요. 지쳐요. 허기져요. 왜? 내 안은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그래. 이건 생명이야. 생명. 제가 주일 설교 끝나고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말에도 여성교회 여러분과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유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채움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와, 정말 그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육신으로는 알고 있지만 영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육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이거 하는데도 모르는 거야. 어?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와! 깜짝 놀라면서 신선한 거예요. 왜?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막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게. 그 자기 발견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해요.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채워질 줄도. 아멘. 이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체험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강건케 합니다.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먹는 자 속에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생명이 들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숨쉬고 생명으로 말하고 생명으로 걷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 머물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에 머물면서 놀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따르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베드로는 후에 초대 교회의 리더로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설교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먹는 여러분 입술도 혓바닥도 성령님이 지키신다. 성령님이 지키셔야 돼요. 불신의 말 나오지 않도록. 아멘. 그러면 삶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시다. 아멘.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의 활력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갈멜산에 임했던 불의 응답을 가져오는 강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 가르치십니다. 뭐로? 지혜로, 지혜로.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해요. 성경은 지혜를 가리켜서 듣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랬고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주변의 성도들을 세워주고 가르쳐주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로 세워주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때가 왔어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발견하고 그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어진 은사,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나를 흔들 수 있어? 말해봐요. 누가 흔들어요? 흔들든 넘어집니까? 이제 각자 자기 위치. 질서, 영적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 이게 지혜야.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시고 축복하실 걸 믿어주면 아멘.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로 세워주는 사람 누구야? 누가 그래? 내가. 여러분 시작. 내가. 누구 보지 마. 옆 사람 보지 마. 내가 주 안에 서야 돼. 내가. 여러분 가지고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사명 감당 못해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한다. 아멘요. 가르치다 라는 말은 영어로 인스트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내라는 말과 건축하다 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즉 가르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 지혜를 집어넣어서 지혜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건축시키신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또한 전도회, 선교 안에서 구역 안에서 이렇게 서로 지혜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제까지 어떻게 살든 괜찮아.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았지? 그래, 아니야.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이 건축을 시작합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 무지의 어둠 속에 감춰있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영토에 감춰져 있는 어느 구석장이에 감춰있던 것이 어느 날 팍 나오지 않도록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 때에 감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높은 직분에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섬김보다 작은 헌신을 더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심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평생 돌아보았던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감사함을 하십시오. 사람들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은밀하게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해요. 은밀하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의 큰 위로와 상급이 30배, 60배, 100배, 나면 만배 임할 줄 믿습니다.